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황사 여행을 떠날 군산이상대의 이은아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항상 접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황사에 관한 뉴스인데요. 여러분은 황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목을 아프게 하고 눈을 따갑게 하는 노란 모래먼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매년 황사 발생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경제적인 손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황사를 알면 황사에 대한 피해 또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황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사란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화하는 현상 또는 강화하는 흙먼지를 말합니다. 황사는 발원지 토양의 수분량이 충분히 적어 건조할 때 쉽게 일어납니다. 통상 봄에 황사가 잦은 이유는 바로 발원지 토양이 건조하고 강한 저기압이 자주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황사가 심하게 이동해 오는 경우는 대개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후면에서 북서풍이 부는 기압 패턴이 유지될 때이고 한랭 전선을 동반한 경우에는 특히 황사가 심해집니다. 다음 보시게 될 자료는 저희 군산기상대에서 북서쪽 방향을 황사주 발생기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황사가 없이 시정이 좋은 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비교적 멀리까지 뚜렷하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나오게 될 황사 사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은 2007년 1월 30일. 세 번째 사진은 2007년 2월 27일. 네 번째 사진은 2007년 3월 31일 날 각각 촬영한 사진입니다. 특히 3월 31일 날 촬영한 사진에서 대기가 혼탁하고 시야가 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황사 사진입니다. 차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사는 어떻게 관측할까요? 물론 황사 먼지가 노란 빛깔로 대기 중에 부유하는 현상은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목측 관측이 곤란할 뿐 아니라 위성 가시 채널 영상도 구할 수 없어 관측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사의 관측은 육안, 위성 영상과 함께 PM10과 라이다라는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산, 광주, 흑산도, 백령도, 대구 등 23개 지점의 PM10이 군산, 광화, 백령도, 안면도 이렇게 네 곳에 라이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저희 군산 기상대에는 PM10과 라이다가 모두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장비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장비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10이란 지면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분유 입자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즉 지상으로 낙하하는 황사 먼지들은 PM10의 체진망에 포집되는데 그 측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샘플링 튜브를 통해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이 빨려 들어온 공기에 포함된 먼지가 필터에 포집되게 됩니다. C-14 소스로 베타빔을 포집한 여지로 쏩니다. 베타빔은 증가된 분진 질량에 의해 감소되고 검출기가 이 감소된 베타빔을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된 수치는 컨트롤부로 전달되고 빔에 비례하는 수치가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PM10은 베타빙의 감쇄 원리를 이용하여 특성한 것입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쏘아서 대기 중에 있는 에어로졸과 부딪히면 산란되거나 소멸되는 정도를 특정함으로써 황사를 구별하는 장비입니다. 즉, 빛이 대기 중에서 어느 정도 소산되는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소산계수와 원래의 평강을 유지하려는 신호인 평강소멸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합니다. 간단히 말해 황사는 비구형이기 때문에 빔이 황사 입자에 부딪히면 일정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역산란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구형인 물방울의 경우에는 빛평강도가 0인가 즉 일정한 비율로 산란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황사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두 장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M10은 뇌전과 같은 악기장 시와 장비 점검이나 장비 고장 시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상시 관측이 원칙입니다. 반면 라이다는 PM10에 비해 조금 제한적인데요. 황사 주 발생 기간인 2월에서 5월 사이에 운영되고 이때는 24시간 관측을 원칙으로 합니다. 24시간 관측하는 기간 외에는 주 2회 관측을 원칙으로 하며 주간 1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1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관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라이다는 안개가 지속되거나 전운량이 18, 장마 기간이나 안기상 시에는 중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황사 예보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사 발원지에서 기상 관측자의 눈으로 확인된 황사 현상과 황사 공동 관측망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의 값을 감시합니다. 두 번째로 일기도의 기압 배치 특성과 기상 위성의 영상을 분석하여 황사의 수평 분포를 조사합니다. 세 번째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향후 48시간 동안 황사가 어떻게 이동하여 어느 곳까지 떨어질까를 예상하고 공기 부피 중 황사의 농도를 예측합니다. 마지막으로 PM10의 농도와 라이다의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황사의 이동 경로와 그 높이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황사 예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 포 세제곱미터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정보, 400 이상일 때는 주의보, 800 이상일 때는 경보가 발효됩니다. 황사 발생 시에는 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에는 보호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도 꼭 해야 합니다. 또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하는 등의 위생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대비 행동 요령 지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해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 수업 역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축산시설원회 등의 농가에서는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분목장에서 가축을 대피시켜야 하고 최대한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까지 우리는 황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관측되는지, 황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황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봄철 불청객 황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